중국에 3살 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근데 이 아이가 3살 나면은 누구 만나요? 우리 예빈이 만나죠. 예빈이 만나는데 예빈이가 엄마 말뜻을 다 알아듣잖아요. 3살인데 그죠? 그러니까 다 움직이고 걸어다니고 다 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몸이 불편하니까 엄마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걸어다닐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3살 나는 아기가 엄마가 말하고 뭘 해라 이러면은 다 해요. 근데 이웃에서 그 아이를 보고 엄마한테 하는 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글을 올리고 막 이래서 모금을 했습니다. 이웃들이 모금을 해서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을 돌아봤다는 그런 인터넷에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는 이유가 있는 삶을 살아갔죠. 왜냐면은 3살, 나이는 3살이지만 나이가 많아도 어른들도 하지 못한 일을 3살 나는 아이가 했다는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이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3살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어떤 골짜기에 피는 것도 다 이유가 있죠. 그죠? 왜? 우리가 시골에 가면 거름 같은 데 이렇게 버려지면 그런 데 잡초가 나서잖아요. 그죠? 그도 다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실 속에 무참하게 짓밟히는 이름 없는 하초가 있는가 하면은 벌판에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견디면서 자라는 하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초가 둘 하초가 온실 속에 자란 하초와 밖에 버려진 하초와 덜 꽃에 난 하초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어떤 하초가 더 견디는 게 힘드냐 쉽냐, 그거는 이제 밖에 버려진 하초가 더 어떠한 연단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밖에 버려진 하초는 더 잘 견딘다는 거예요. 근데 온실에 하초는 피는 꽃은 계절 없이 피어요. 온실에서 피는 하초는 그렇지만 향기가 덜 꽃맞지 못하다는 거예요. 보기는 좋지만 향기는 없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의미하는 뿌리를 살찌우기 위한 대자연은 섭리를 합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선택받은 인생에는 각자에게 소중한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랑 없이 태어나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잡초 속에 자란 풀도 다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하초도 잡초도 다 쓰임받기 위해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다 각자 쓰임받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사랑한다는 일이 힘들고 괴로워도 마지못해 살아가고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합니다. 혼자서 걸어가면 천리길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 십리를 걸어간다 그래요. 아멘. 그렇게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도 해보면 걷기 운동을 하잖아요. 혼자 걸을 때는 마냥 걸어요. 근데 둘이서 얘기하면서 걷다 보면 금방 목표 달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귀한 옷도 비싼 옷도 옷걸이에 값이 달려있나요? 그렇지 않죠. 옷걸이는 다 똑같은 옷걸이에요. 그래서 값비싸다 그래서 더 비싼 옷걸이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싼 옷이나 비싼 옷이나 옷걸이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형편도 다 그렇다는 거죠. 한 번뿐인 생명을 아무렇게나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벼운 미소로 시작되는 것이 행복이라며 될 수 있다는 하나라도 더 사랑을 찾으십시오. 아멘. 비어진 마음을 사랑을 채우는 덕목은 당신의 살아가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이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도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에도 주어진 삶을 주셨을 때 우리가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남들에게 말을 전할 수 있고 전해줄 수 있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의 시예요. 그래서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가 말하던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누브 땅까지 갔어요. 누브에 왜냐하면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거기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배가 고팠죠. 도망하다 보니까 도망해서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우리에게 떡 좀 달라 제사장 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아히멜렉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왜 혼자 여기까지 왔느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하는 소년들은 저기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빨리 먹을 떡 좀 달라고 그러니까 내한테 그냥 떡은 없고 거룩한 떡이 있다 그래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떡을 먹을 자격이 된다. 왜냐면은 3일 동안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으니 그거라도 다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떡을 줬어요. 떡 다섯 덩이를 줬어요. 제사장이 이제 성전에서 물러난 떡을 줬어요.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칼이 있으면 칼도 좀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뭐라 그러냐면은 칼은 그냥 나에게는 그냥 칼은 없고 당신이 그때 누구랑 싸웠죠? 아우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날까? 골리앗. 네? 골리앗. 골리앗과 싸웠을 때 그 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봇 옷 뒤에 있으니까 그것을 그거라도 가져가려면 가져가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면은 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 옆에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도액이 그 말을 듣고 사울에게 쫓아가서 고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 52편의 시를 썼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은신처를 사울왕에게 알려준 도액을 염두에 두고 악한 계획을 일삼는 자들의 행포를 고발하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한 악인의 궁극적인 멸망을 경고하고 악인의 비참한 멸망과는 상반되는 의인의 궁극적인 형통에 대해서 확신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액을 보고 악인의 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의인이라고 우리가 의인이에요. 다윗만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으로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듯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 혀가 내 혀는 누구를 말하냐면 도액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내가는 도액을 가르켜요. 그래서 도액 보고 심한 악을 깨하는 자라 그러고 강포한 자여 스스로 자랑을 하는 자라 그러죠. 그래서 악한 자라는 거예요. 간사한 혀라는 거예요. 고자질을 했으니까 모함을 내 죽이려고 의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악보다 선, 거짓보다 옳게 말하며 이유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보다 선을 해야 되고 거짓보다 옳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악인의 간사한 혀에 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요. 나중에 보면은 84명의 장로들이 죽게 됩니다. 이 간사한 혀 때문에. 다윗은 악한 계획을 자랑하고 혀로 악을 꾀하고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도액을 고발하며 거짓보다 의를 말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악보다 선하게 거짓보다 옳게 말하며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좋은 말보다 거짓된 말을 옮기면 안 돼요. 그런 말은 왜냐하면 싸움을 만들게 만들고 우리가 간사한 혀가 됩니다. 우리 혀를 하나님이 혀를 만들 때는 좋은 말과 분별해서 말을 하라고 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때 우리가
기회주의자가 되어서 어떨 때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 좋게 말하면 이 사람한테 붙고 저 사람이 좋게 말하면 저 사람한테 붙고 그렇게 그런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떠한 지체도 그냥 준 것이 없어요. 다 쓰임받기 위해서 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소중하고 악보다 선한 데 써야 하고 거짓보다 옳게 되는데 우리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유이 되는 삶을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이유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성경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922쪽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계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니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렇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려요. 우리 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입을 주실 때에 우리가 복받는 말을 하라고 준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계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마음이 계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그랬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은 그 실체가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늘 우리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입은 우리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그랬어요. 입술을 크게 벌릴 때 왜 남을 흉을 본다든가 남을 짓밟을 때는 입이 크게 벌어지죠.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누구를 악하게 하거나 남을 힘들게 하면은 분명히 멸망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멘. 나단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잘못을 했을 때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랬을 때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죠. 밧세바 남편은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살인을 이제 죽였어요. 살인을 했죠. 그러니까 다윗을 찾아가 비유로 부자의 비유를 말해요. 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부자는 부자에게 어떤 행인이 왔는데 자기 것을 아끼고 가난한 사람에게서 빼앗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다윗을 가르치고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를 가르쳤어요. 그래갖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 거를 빼앗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왜 뭘 빼앗았어요? 밧세바를 빼앗았잖아요. 가난한 사람께 자기 부하인데 부하의 아내를 간음을 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대접한 사람을 비유로 다윗의 잘못을 지적을 했어요. 나단이. 그랬더니 다윗이 무릎을 꿇고 나단 앞에서 막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어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람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면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죄사함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도 악보다 선을 행하고 거짓보다 옳게 말하며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유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두 번째 말씀, 부귀보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면 이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약으로 스스로 든든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도액은 자기가 이제 사울의 목자장이었잖아요. 목자장이었는데 사울에게 구했을 때 얼마나 많은 재물을 얻었겠어요. 그죠? 사울이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물을 얻으려고 많은
잘못을 저지른다는 거죠. 혀로 입술로다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뿌리를 빼신다 그래요. 어?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낸다 그러죠. 하나님은.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의 힘으로 삼아야 되는데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에 눈이 멀어서 어? 그 죄악을 스스로 자기가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심판의 경고를 합니다. 다윗은 악인을 하나님께 영영히 멸하시고 장막에서 뽑아내시니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는데 그 사람은 재물의 풍부를 의지하며 부귀 영화와 탐욕으로 만족해하던 자라고 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하나 살아가는 삶이 도액같이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누가가 물질을 더 준다고 우리를 더 어떻게 마음을 앗아가면은 우리는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야 돼요. 그게 진실인가 아닌가. 아멘. 재물이 있는 것은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재물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걷어가시면 숨도 쉬지, 셀도 없이 하나님께서 걷어가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재물이 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우리가 잠자다가 일어나도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멘. 재물을 따라가면은, 건물과 같다 그랬어요. 건물은 이렇게 까불면 날아가잖아요. 그죠? 재물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도액의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해서 재물을 얻었지만 85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응?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한 사람 잘 되려고 85명의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어요. 도액은 이유 있는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아멘. 우리는 부귀보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며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652쪽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652쪽을 보겠습니다. 652쪽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무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아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알고, 내 하나님을 알고, 뭐냐면 내 아비 하나님을 알고, 이거는 뭐냐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시고 늘 언제나 감찰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이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 제가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늘 감사가 입술에서 떠나면 안 돼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왕의 술 관원장이었었어요. 술 관원장은 뭐냐면은 왕이 먹기 전에 뭐든지 맛을 보고 다 이렇게 막 다 간섭하는 사람이에요. 술 관원장은. 그래서 바사왕 옆에서 항상 술 관원으로 느헤미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한테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 소리를 들었어요. 동생은 느헤미의 동생은 하나니예요. 하나니. 그래서 하나니에게 물어봤더니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다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금식을 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갈 수도 없고 막 그래서 금식을 4개월이나 금식을 했다 그래요. 그 말을 듣고 그래서 걱정하며 금식하며 얼굴이 수척해져가지고 이제 막 그 왕 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왕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어째서 얼굴이 그렇게 수척하면서 그렇게 얼굴이 안색이 안 좋느냐 그래요. 그러니까는 느헤미야가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를 우리 예루살렘 고향으로 좀 보내주라고. 왜냐면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벽이 무너져서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금식하고 얼굴이 이렇게 수척해지고 마음이 이렇다고. 그러니까는 왕이 뭐라 그러냐면 가면 언제 오려고 그러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에게 얼마나 시임을 얻었어, 그죠? 얻었으니까 왕이 네가 가면 언제 올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면 네가 갔다 언제 올래? 어? 그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벽을 가서 쌓고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언제 다시 돌아올 것이냐 왕에게 물었을 때 얼마나 자기도 뿌듯했겠어요, 그죠? 느헤미야는 부귀보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며 이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데 부귀로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며 이유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인의 형통함에 대해 확신하며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의인의 형통하신 것을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집은 푸른 감람나무 같다 그랬어요. 형통할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주를 의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제나 늘 귀한 섭리에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다윗은 의인의 형통함에 대해 확신하며 이유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뿌리가 하나님으로 뻗어 있어야 돼요. 세상으로 뻗어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24절 신약의 373쪽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24절 약에 보세요. 약 신약의 약 373쪽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이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행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 이용해서 하나님의 벗이라 그랬어요. 아멘. 얼마나 존귀한 자요, 그죠? 아브라함이. 우리도 하나님이 너는 나의 벗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행함이 있다는 거죠. 노아는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 있을 때 노아 방주를 하나님이 지으라 그랬어요. 근데 지어서 나중에 비가 막 홍수가 치고 비가 왔죠. 그래서 노아 방주가 이렇게 막 물 가운데서 다 세상이 다 물바다가 되었으니까 물 위에 둥둥둥둥둥 떴어요. 방주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때서 뭐라 그러겠어요? 노아가 말할 때는 그들이 귀가 들리지 않았어요. 말을 해서 들렸을까요? 안 들렸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옳은 말을 하면은 사람들은 세상 관점에 빠져있는 사람은 어떠한 옳은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아멘.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근력에 그것만 만족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가 세상 가운데 홍수가 났을 때 온 천지가 다 물바다가 되었잖아요. 배가 이렇게 방주가 떴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배를 잡고 얼마나 통곡을 했을 거예요. 문을 열려고 해도 못 열잖아요. 문이 닫혀 있으니까. 물바다 속에 있으니까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 사람은 노아 보고 뭐라 그랬을 거예요. 노아야, 네가 왜 그때 나에게 말을 안 해줬냐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통곡하면서. 그렇지만 노아가 그때 말을 했어도 그들은 들리지가 않은 거죠. 영적으로 귀가 닫히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을 해도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귀가 막혀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육적으로만 귀가 들렸지 영적으로 귀가 막혔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소경이 어떻게 했어요? 소경이 늘 구걸하면서 얻어먹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진흙에다 침을 뱉어서 눈에 딱 발라줬잖아요. 발라줬을 때 그 침에다가 얼마나 침을 많이 뱉었겠어요. 그 진흙을 만들려면은. 그죠? 그걸 가지고 눈에 발라주면서 어떻게 했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잖아요. 아멘.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지금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안식일날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소경을 눈을 밝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이함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에 우리가 그 말이 육적인 말인가 영적인 말인가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육적인 말을 해도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삶이 형통한 삶이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유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살짜리 아기 엄마를 3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도우면서 손발이 되어주듯이 꽃도 그냥 있는 꽃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무도 그냥 서 있는 나무가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 나무에 나무 잎이 있지만 나무 잎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솜털 하나 같은 그런 것도 다 다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쌍둥이로 태어나도 아이가 쌍둥이로 태어나도 쌍둥이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한 점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이 생겼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빨이 다르든가 뭐 눈썹이 하나가 달랐든가 다 틀리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나뭇잎 하나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 쓰임바를 쓸 수 있게 다 틀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유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첫 번째, 악보다 선, 거짓보다 옳게 말하며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귀보다 하나님을 살아가며 이유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의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확신하며 이유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